부산에 딱 부산역에 도착했는데 이거 실화인가? 여기 이런 천국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이런 기분이 좋은 날씨에 관객분들 이렇게 극장을 막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또 오늘 토크가 더 재밌고 기대됩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께도 먼저 관객분들께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윤신혜가 사라졌다 연출한 김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신혜가 사라졌다에서 장하다를 연기한 이주영입니다. 늦은 시간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분들이 오셨을까 너무 또 궁금한데요. 저희 이제 그렇게 뭔가 알려지신 분들 말고 관객분들은 또 어떤 사연 가지고 오셨을지 저희 토크하고 나서 질문 많이 해주시면 질문하시면서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이 제목에서 윤신혜가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윤신혜를 모르시는 분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아시는 분 계세요 하는 게 지금 이게 더 맞는 질문인 것 같아서 윤신혜를 아시는 분. 네. 절반 안 넘으시는 것 같아요. 윤신혜가 사람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대가 그만큼 많이 이제 그 차이가 나기도 하고 이제는 그 레전드는 말을 붙이기에도 어떻게 보면은 대중에게서 좀 멀어지기도 한 가수이기도 해서 첫 번째 그 연결고리이자 굉장히 중요한 이 영화의 그 상징이기도 하죠. 윤신혜의 차가나신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지금 감독님도 사실은 윤신혜를 그렇게 접한 세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옛날 일들을 이제 뭐 이게 되살려 기억들을 되살려 보니까 집에 항상 이게 TV가 되게 굉장히 항상 틀어져 있는 편이었고 네네. 거기에 가요 무대 이런 거를 아빠가 항상 뭔가 틀어놓고 네, 열린 음악회 거기에서 하는 그 가요 무대가 항상 이렇게 틀어져 있어서 그런 거를 통해서 제가 접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쓰게 되면서 시나리오에서는 그냥 전설의 가수로 존재를 했었어요. 원래 시나리오상에서는. 그리고 이제 프리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 전설의 가수를 찾아야 하는 이제 상황이 왔고 너무 중요한데 너무 어려운 캐스팅이잖아요. 사실 이제 1차원적으로 딱 접근했던 방식은 그거였어요. 어쨌든 장면화를 해야 하잖아요. 그 이미테이션 가수라는 거를 이제 글 속에서 빠져나와야 하니까 그러려면 이 가수가 우리 왜 전인권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이 사람만의 어떤 특징 있잖아요. 그쵸, 헝클어진 머리와 네네네 인수인수님도 딱 그 특징이 네. 있고 그래서 그 사람만의 그런 시그니처가 좀 명확한 사람이어야지 우리가 누가 봐도 이 사람 이미테이션이다가 네. 표현이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되게 사실은 딱 되게 1차원적인 접근이었어요. 네. 근데 되게 중요했고 그러다가 윤신 선생님의 되게 펑키한 그쵸? 머리 헤어스타일의 네. 패션 센스와 그리고 막 그 무대 매너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로 영상을 이제 그때부터 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이제 PD님한테 요청을 드렸죠. 한번 만나 뵙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와서 연락이 닿았고 오늘 미사리 카페를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네. 처음엔 좀 황당했죠. 미사리 카페를 갑자기 왜요? 했는데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 게다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치는데 윤신의 열애라고 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때 받은 하여튼 그 약간의 충격과 약간 미심쩍은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시나리오 속에도 사실은 들어갔거든요. 그럼 영화의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네요. 예,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게 됐고, 들어갔을 때도 그런 라이브 카페라는 그런 형식의 그런 카페 자체를 제가 처음 가봐가지고 되게 생경했고 너무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제가 받았던 그런 인상들을 잘 기억해뒀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의 무대를 이제 봤을 때 윤신혜여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뒤늦게 어떻게 보면은 그 조용필이 사라졌다가 될 수 있었고 선태지가 사라질 수도 될 수 있었고 다양한 가능성, 지금 말씀하신 뭐 인순이가 사라졌다? 뭐 많았을 텐데 이제 진짜 공연을 직접 보고 나서 오히려 뒤늦게 그 배우에게 근데 진짜 80년대에는 진짜 레전드라는 말이 아깝지 않고 아까 말한 펑키한 그런 그 비주얼
한국의 티나 터너라는 수식어로 불렸던 가수이긴 해요. 근데 지금은 또 티나 터너도 얘기하려면 또 설명이 필요할 정도로 그래서 좀 약간 진입장벽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신혜 하면 이제 모두 이제 그 지금 영화를 보는 즐겨 보시는 관객분들이 이미지를 알고 있어야지 이게 더 이렇게 감이 올 텐데 감독님한테 그게 혹시 장벽이 되지는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영화 속에서 어쨌든 그 사람이 담기기 때문에 이 윤신혜라는 사람을 사전에 몰라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저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분한테 내가 느꼈더니 정말 알 수 없는 아우라라는 거였거든요. 저희 막 배우님들도 처음 만남이 다 그거였어요. 약간 네. 와 이거였어요. 입이 약간 좀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 이거는 관객들이 알건 모르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보면 알 수 있겠다, 느낄 수 있겠다라는 네. 확신이 컸어요. 감독님이 같이 이제 연기하시면서 그 이주영 배우가 보여준 그런 그 다채로운 거에 대해서 와 정말 장하다 정말 아 정말 이주영 배우 캐스팅을 잘했다 느끼신 순간이나 어떤 장면들이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장면이라고 하니까 지금 네.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영화에서 거의 이제 끝부분인데 그 윤신혜 선생님이랑 이제 딱 마주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엄마를 대신해서 이 장하다가 막 항변처럼 하잖아요. 그 장면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은 사실은 제가 쓸 때 이 장면 자체를 내가 정말 왜 시나리오 쓸 때랑 또 만들고 나서 또 영화를 봤을 때 되게 제가 썼지만 다르게 의미가 읽히기도 하고 오히려 내가 그 영화를 통해 또 배우기도 하고 이 장면 사실은 이런 거였겠구나 이런 이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 장면이 저한테는 그랬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중요하고 이런 대목이었구나를 사실은 주영 배우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그래서 의외의 눈물 포인트고 저는 편집하면서 이상하게 거기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주영 배우님이 진짜 혼자 어떤 이거를 이 텍스트를 혼자 어떤 해석을 해서 나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셨구나. 이 씬은 진짜 온전히 배우님이 만드셨겠다. 만드신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배우들의 어떤 캐스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연기를 통해서 영화의 톤이 이렇게 그 서서히 드러나고 마지막 최종 결과물 관객과 소통하기까지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번 작품 경우는 노트북이라는 형식 안에서 드라마를 펼치는데 그 연기를 할 때 그 형식 안에서 배우가 어떤 점에 어려운 지점이나 아니면 도전 지점,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으셨는지 그동안 그러니까 윤신혜가 사라졌다 이전에 이주영 배우는 윤신혜는 이전? 네. 이전에 이주영 배우는 약간 캐릭터가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 제가 보여줬었는데 물론 이 장하다라는 친구도 엄청 캐릭터가 이제 되게 개성이 있는 친구지만 이주영이라는 배우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전부터 제가 되게 가족 이야기 같은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 작품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내가 다른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좀 욕심도 생겼고 특히 저는 이제 휴게소 씬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 씬에 되게 욕심이 많이 났었어요. 되게 네. 사실은 이제 로드무비라는 얘기를 꺼낸 이유가 사실 로드무비는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 이 영화 속의 인물들도 알 수 없는 그 가정 안에 놓여 있긴 하지만 이 영화가 그 감독님의 한국 영화 아카데미 장편 연구 과정에서 만들어진 작품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 내가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내 장점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 지점과 실제로 이제 이 안에서 연출을 한다는 게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도움이 됐던 네. 것보다 지금 이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죠. 일단 기억이 나는 것부터 얘기를 해보면 네. 로드무비잖아요 이 영화가. 그래서 로드무비는 진짜 그 우여곡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영화를 쓰는 그 시점부터 모든 게 다 우여곡절이었거든요. 이 제작 과정 뭐 후반까지 단 한 순간도 쉬었던 적이 없을 정도로 이 정도면 나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되게 다사다난했고 그랬는데 일단은 이 장편 과정에서 들어와서 3개월간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 10편 중에 6편을 또 뽑는 그 과정을 또 견뎌야 했어요. 근데 그게 일단 저한테는 엄청 큰 시련 같은 거였는데 그 기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만큼 그때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웠죠, 당연히. 저는 일단 장편을 처음 써봤고 제가 이제 정규 과정을 졸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다음에 바로 이제 이 장편을 도전을 한 거기 때문에 처음 써봐서 물론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았죠. 근데 제가 약간 스타일이 그냥 몸으로 부딪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부딪혀야지 난 한다. 그러니까 제가 환경 속에 확 그냥 들어가 버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혹독한지 아니까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찍지 못하더라도 여기서 분명히 또 되게 힘들지만 큰 걸 얻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갔고 역시나 힘들었고 그리고 그 10편 중에 어쨌든 탈락한다라는 그 위기감과 그 긴장감이 계속 있으니까 3개월 동안 게다가 저는 되게 못했고 늘 나머지 반이었고 그게 너무 커서 그래서 어쨌든 저만큼 이렇게 시나리오 초고에서 아니 트리트먼트에서 결국 이 완고가 나기까지 이렇게까지 많이 바뀐 이 낙차가 큰 시나리오는 아마 이 작품밖에 없었을 거고 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이 작품은 트리트먼트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완전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정말 지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마지막 이제 마감 그 심사 때 제가 또 처음 거의 초고처럼 확 고친 거예요. 그때 장하다도 유튜버가 됐고 로드무비도 됐고 뭐 전설에 가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때 이제 되게 파편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딱 꿰어진 거죠 그때. 그래서 이지영 배우님께도 진짜 이제 그 윤신혜가 사라졌다가 그냥 홀로 있는 시나리오이기도 했겠지만 이제 그 김진아 감독님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장편으로는 처음 영화를 만드는 아직은 시나리오만 가지고 이 분한테 내가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할 것인가 말까를 결정하는 순간에서 아카데미라는 것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성이나 어떤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였는지 어떤 믿음이 생기셨는지 뭔가 아카데미는 감독님들한테 되게 든든한 뭔가 백그라운드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마치 배우가 좋은 매니지먼트가 있어서 이렇게 힘을 얻는 것처럼 좀 그런 어떤 든든한 힘 버팀목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거 완전히 아카데미 홍보용 문구인데요? 아 근데 실제로 배우분들이 많이 아카데미 작품을 하고 싶어 하시고 실제로 맞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뭐랄까 완전히 상업적인 영화 작품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뭔가 어떤 목마름이 있으시지 않을까. 네. 네. 근데 그런 생각도 들고 아카데미 작품은 이제 너무 약간 퀄리티나 이런 것들 보증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죠. 저는 좀 약간 이제 아카데미 자랑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을 조금 드렸는데 지금 또 이렇게 관객분들도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관객분들의 질문들을 좀 받으면서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엄청 너무 잘 봤고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장하대 이름 의미가 궁금하고 그리고 준옥이라는 캐릭터를 넣은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장하다는 사실 되게 단순한 이유였어요. 그 저 초등학교 동창 중에 장하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뭐 어떤 교류가 있고 뭐 이런 친분이 전혀 있는 친구는 아니고 제가 복도를 지나다가 그 신발장에 붙어있는 이름 보고 어느 순간 아 이 친구 장하다구나를 아는 정도였고 이 이름이 너무 좋아서 오래도록 사실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한번 캐릭터 이름으로 한번 써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문득 그 친구 그 장하다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너무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장하다는 그냥 이름만 불러도 칭찬받는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장하다는 사실 그걸 되게 고파하는 사람인데 이걸 붙이면은 되게 아이러니하고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하게 됐어요. 그리고 준옥 캐릭터는 생각해보면 그 처음에 생각을 했던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 모녀가 싸우지도 않잖아요. 그 정도로 이 두 사람 관계에 어떤 온도도 온기도 없는 상태잖아요. 이 두 사람이 그렇다면은 시동을 걸고 그 시동을 걸기까지 사실은 뭔가가 필요하겠구나. 이거는 불가능할 정도로까지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에 누군가가 이게 사람이면 좋겠고 이 두 사람의 중간에 껴서 뭔가 중간자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약간 접속제처럼 이어줄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되게 복합적인 이유인데 뭐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미테이션을 어쨌든 1, 2, 3, 4를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어쨌든 이 1, 2, 3, 4가 윤신애라는 사람으로 다 이렇게 이어져 있지만 되게 다 달랐으면 좋겠다. 다른 삶을 다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캐릭터 하나하나를 만들다가 이 사람쯤은 남자면 안 되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준옥이 됐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좀 처음부터 같이 동행을 해서 계속 옆에 서로의 말들을 좀 전달을 하고 혹은 이 사람도 이해해주고 이 사람도 이해해주면서 각자의 마음을 또 열기도 하고 이런 역할이면 좀 좋겠다. 대신에 그러려면 이 사람도 되게 많은 어떤 있어야겠다. 이 사람의 인생에도 굴곡이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서랍 속에서 딱 꺼내진 것 같아요. 주혁 배우님은 이제 이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가짜 진짜에 대한 얘기들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는지도 좀 같이 엮어서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사 하잖아요. 전 짝퉁 같은 거 안 할래요 하면서 할 때 이게 되게 와닿았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연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근데 그 짝퉁 같은 거 안 해요. 저는 이거는 이 대사는 약간 진짜와 가짜의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저는 엄마에 대한 뭔가 복수심에 차서 이제 그걸 되게 비하하면서 말하는 감정이라는 게 컸고 그리고 이제 진짜와 가짜는 저도 이제 영화를 찍으면서 점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되게 이미테이션 가수고 그렇지만 되게 진심으로 항상 진정성을 갖고 하는 사람이고 하다는 진짜 그냥 리얼타임의 자기를 보여주는데 그게 진정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일까? 저도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뭐고 그것도 아직도 저도 계속 생각하게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또 배우로서 이제 할 때 저도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장면이나 캐릭터가 가짜처럼 보이는 게 저도 제일 싫은 것 같아요. 싫고 제가 배우를 하기 전에도 항상 그렇게 약간 조금이라도 가짜라는 생각이 들면 몰입이 확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배우로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진짜 같고 리얼함 이런 거를 좀 저도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씬 중에서 이제 고맙고 미안하면 항상 화를 내요 이렇게 질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일단 처음에 어떻게 생각해 내셨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또 주영 배우님께서는 처음에 이 질문을 이 대사를 듣고 생각을 하셨을 때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장하다라는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사실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사람이 어쨌든 이렇게 직선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캐릭터가 뭔가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이러한데 이 진심을 바로 표현하는 법을 잘 모르고 혹은 근데 이 모름이 사실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약간 방어 기제로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진심을 드러냈을 때 사실 상대방에게 거부당할 거라는 그 두려움이 다 사람마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단은 어쨌든 그게 되게 그 정도가 좀 큰 사람이고, 왜냐면 뭐 순이라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가장 가까운 관계에게 어쨌든 애정을 진심을 보였을 때 크게 거부당하는 어떤 사건도 자기 기억 속에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의 하다가 되지 않았을까, 좀 방어적이고 뭔가 바로 얘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진심이 뭔가 앞에 떨어졌을 때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 안 하고 그냥 달아나 버리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준옥은 그걸 또 알아주고. 그래서 저는 하다가 되게 연기하기 진짜 힘든, 되게 까다로운 캐릭터라고도 생각했어요. 왜냐면 딱 그런 것 같거든요. 그걸 또 알아주니까 또 좋기도 해. 날 알아주니까. 근데 너무 많이 아는 건 또 너무 불편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근데 배우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안다, 너무 그거 알겠다고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대사를 들었을 때 하다가 되게 뭔가 자기가 꽁꽁 숨겨놨던 거를 들킨 이제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알아차린 사람에 대한 어떤 호감이 생길 것 같았어요. 준옥이에 대해서. 그리고 하다가 그렇게 약간 자기의 어떤 엄마에 대한 그런 상처들이나 그런 것들로 자꾸 삐뚤어지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제 발산이 되는데, 그런 하다에게 준옥이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다랑 준옥이가 유시가 2가 나오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뭔가 이유를 생각하게 되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두 번째 줄. 네, 아, 네, 감독님께서 최근 집이 기계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집이 기계. 아, 집이 기계요. 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랑 가장 특이했던 질문 뭐 있으셨는지 한번 물어보시죠. 지금 질문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도 저희 뭐 티타임 가지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포항을 다녀왔어요, 지브이. 근데 다 지역마다 되게 달랐거든요. 관객분들의 반응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연령대도 그렇고. 근데 포항은 특히 조금 반가웠던 게, 저희가 그냥 엄마 아빠뻘 되는 그 중장년층 분들이 되게 많으셨고, 한 50대 되시는 이제 여성분께서 너무 감명 깊게 봤다고 하시면서, 이런 GV 처음 참석 참여해 본다 그러면서, 감독이 일단 첫 번째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요, 막 생각보다 너무 어려서 너무 놀랬다고. 근데 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시면서 저한테 인생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영화를 보고 진짜 엄청난 감명을 받으신 거네요. 인생관. 이 안에 인생이 있다. 네. 이렇게. 맞아. 이 안에 인생이 있다. 인생관을 말씀해 달라 이러신 게 진짜 기억에 남고요. 네. 네. 그리고 약간 황당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게 재밌었어요. 한 50, 60대 되시는 이제 그 남성 그 분이셨는데, 아빠뻘 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 너무 재밌게 봤다고 이렇게 네. 해주셨는데, 과거 장면에 왜 그 옛날 캠코더 화면이 나오잖아요. 버튼들의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옛날에 보면 야한 비디오에 나온 버튼인데, 이거 뭐 그런 거 의도한 거냐 해가지고 그래요? 그런 질문도 받아가지고. 영화 한 편을 만들고 나서 정말 다양한 질문들과 다양한 걸 구석구석 많이 봐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질문을 그러면은 여기까지 받고 마지막 인사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다들 이제 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과 또 이렇게 또 어떻게 영화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오늘 오신 분들에게도 감사도 전하면서 좀 끝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작품을 이제 시작을 해서 딱 타이밍 좋게 이제 마지막 휴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간에 딱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쁘게 또 촬영하면서 또 작품 준비할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GV도 그렇고 이렇게 관객들과 만나는 자리가 뒤에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되게 재밌는 웹툰 보면
처음에 언제 달고 하다가 나중에 막 몇 화 안 남으면 맞아요. 남은 화 이제 막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막 귀해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저 그래서 되게 사실은 막 이렇게 기억하려고 이렇게 굉장히 사실은 바라보고 있거든요. 오늘 관객들이 있기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지불해가지고. 네, 그래서 한 분 한 분께 정말로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어쨌든 좀 또 골 때리는 사람들이 나와서 뭔가의 어떤 상황에 충돌하건 사람끼리 충돌하건 또 어떤 또 어떤 우여곡절을 겪는 그런 유머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해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저도 네 다음에 또 좋은 모습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카데미 장편 연구 과정 14기 이렇게. 훌륭한 감독님이 배출이 되었고 또 많이 찾아주시면 한국 영화 아카데미의 이 훌륭한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작품들을 계속 그 끊임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같이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오늘 잊지 말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오늘 자리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지금 현실에서 제가 겪고 있는 어머니와 관계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동적인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오락적인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좀 의미 깊고 좀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엄마와 딸. 결국 솔직함. 장하다. 벗어나고 싶어. 어머니와 그 딸분이 싸우는 부분이 있는데 저가 엄마와 싸우는 부분을 완전 그대로 구현해놓은 것 같아서 아 되게 부끄럽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실제 윤신혜 가수가 등장하는 장면이 좀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부산 아시아영화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였습니다. 신혜토크 1회차에 왔었어가지고 2회차, 3회차에도 그대로 계속 왔었습니다. 저는 지인의 소개로 저는 이주영 배우를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이주영 배우가 참석화를 하신다고 해서 부산에 오신다고 해서 이미 윤신혜가 사라졌다를 봤는데 또 신청을 했습니다. 이주영이 좋아하는 이 친구를 따라서 소개를 받아서 왔습니다. 비하인드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게 더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전에도 다 재밌었습니다. 재밌는 질문이 많이 나와서 즐거웠어요. 알찼습니다. 좀 더 홍보물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 너무 좋았거든요, 오늘 프로그램이. 네, 그것이 바라는 점입니다. 짱! 동의합니다. 다음 시네토크는 어떤 영화예요?